저들이 말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자기들끼리의 의석 나눠먹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국민의 뜻, 민의를 왜곡시키고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은 알고 있다. 저들의 검찰개혁법이란 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인 공수처법을 따름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두 악법이 통과되고 제정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은 파괴되고 좌파 독재 정권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 강력하게 단호하게 저지시켜야 한다.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비열한 꿈수나 쓰려 할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돌파 저지시켜야 한다.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이 거론되자마자 최초부터 결사 반대 투쟁을 해왔다. 선거법 개정안이 우리 공화당에게 유리한 건 아니기까지 간에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자유수호 원칙하에 결사 반대 투쟁을 해온 것이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결사 투쟁하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고 있다. 애국파 국민들이여, 내일 24일 낮 12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오라. 우리가 함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좌파 독재 정권 장기 집권 음모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우파 경연 음모 야합 집단의 국민주권 파괴 학법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저지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위해 투쟁하자!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 투쟁에서 승리하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 공화당,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대하자! 2019년 12월 24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현진, 공동대표 홍문종, 천만원 무소속당 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태원